e스포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프로게이머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당연한데 그 중에서도 인기 고공행진 중인 게이머가 있다는데 프로게이머답지 않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컨트롤도 잘하고요 실력도 좋고 과연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이 선수가 바로 실력, 외모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온라인 게임계의 절대강자 이호종 선수 그래서 인터뷰를 시도해봤지만 아니 이게 웬일 조인성 안 부러울 정도로 폭풍 인기 실감 중 최근에는 아직 실감하지 못했는데 이번 결승전이 끝나면 그게 실감하게 될 것 같아요 저게 긴장되고 설레고 어서 경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그만큼 성과를 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호종 선수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를 묵묵히 지켜봐준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어머니다 처음에는 좀 왜 하필 저런 미래가 불확실한 저런 게임 세계에 빠져있는 애를 게임을 할 때 이렇게 옆에서 보면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기다려주고 믿어준 것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. 자신을 믿어준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뜻일까? 요즘 이호종 선수는 효자 노릇까지 톡톡히 한다고. 이번에 태국 갔다 왔거든요. 태국 여행 보내줬어요. 그 돈으로. 이번 시즌에 1등 하면 MVP가 1등이잖아요. 그래서 그 상금 1,000만 원이라고 하던데요. 그거 저한테 선물 준다고 했거든요. 기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올라왔잖아요.